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지요.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또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유다의 왕 아사는 훌륭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또 유다 왕국 또 남북으로 갈리기 전에 뭐 갈리기 전에는 왕이 두 사람 세 사람이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서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서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나라를 잘 통치한, 그리고 전체 이스라엘에서 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게 기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볼때 아사는 참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아사에 대한 이 말씀 중에서 보면 아사가 두 가지 실수 또는 죄를 저지릅니다. 이두 가지가 참 아쉽기는 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중에서 실수, 허물, 죄 이런 게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실수나 이런 게 기록되지 않은 사람 하면은 얼른 구약에서 한 사람, 신약에서 한 사람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구약에서는 다니엘, 그리고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얼른 머리에 떠오릅니다만은, 근데 거의 모든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점이 있었고 또 실수했고 그리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완벽해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느냐, 그리고 그게 얼마나 진실한가, 이거 보고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적어도 거짓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중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대놓고 위선적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실수했어도 진실하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이 약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도 마음으로 나 주님 진짜 사랑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한 가지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한테는 딱한 가지만 물어보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한 가지만 물어보셨어요. 구약 성경의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딱한 가지만 물어보셨어요. 내가 순종할 거냐? 그거 하나만 물어보셨어요. 모세가 말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만은,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사양하고 그리고 아주 계속해서 고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유로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백성의 지도자가 되려면 말을 잘해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는 내가 해결해 준다. 그거는 네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까 네형 아론을 너하고 딱 팀이 돼서 그렇게 사역하도록 그건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너는 순종하기만 해라. 또 모세가 아우 백성들이 안 들을 겁니다. 백성들이 왜 저를 따르겠습니까? 안 들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는 화까지 내셨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표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는 한 가지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거냐? 순종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구약과 신약에서 참으로 대단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팔방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딱한 가지가 귀했습니다. 한 가지가. 다윗은 순전한 마음, 그한 가지를 하나님이 보신 거고요. 그리고 바울이 사실은 성격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추천해주고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초대 교회 거기에 신앙 경력으로 봐도 자기보다 한참 선배고 그게 바나바거든요. 그리고 바나바가 성품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면 다윗이 자기보다 나이도 젊고 후배고 뭐 등등 그런데 이 바나바는 이 바울이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크게 쓰임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선교팀으로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선교팀으로 가는데 이 바나바가 사실은 뭐 보통 편한 말로 말하면 팀장인데 바나바가 바울한테 당신이 팀장을 하시게 나는 그냥 뒤에서 돕겠네. 그리고서 이 바울을 앞세워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바울이 바나바하고 싸웁니다. 그것도 대판 싸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물론 뭐 싸우는 게 우리말로 하면 고장 난명이라고 뭐 왼손뼉이 소리 나지 않는다. 그 말처럼 뭐 양쪽이 다뭐 감정이 좀 격해졌고 그랬겠지만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 바나바 두 사람에 대한 기록을 가만히 보면 그 싸운 데서는 분명히 바울이 더 못됐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 대해서 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이거 하나 본 거예요. 바울은 진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 사람은 그랬어요.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친다. 하나님이 그거 하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은 그 무수한 고난을 거치면서 그 당시에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바울처럼 강한 사람이 아니면 그거는 불가능했습니다. 저 어쨌든 하나님은 한 가지를 보십니다. 나머지는 채워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점을 귀하게 여기실까요? 제가 몇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특징들을 말씀드렸는데, 뭐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도, 그런데 사실은 그것들이 전부 다 내용적으로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뭐 믿음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순종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사랑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헌신이라고 얘기해도 좋은데,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하고 간절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시편 128편 거기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시고 선배 신학자신데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좀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보다 뭐 한 3, 4년 선배 정도밖에 안 되시는데 벌써 그분이 세상을 떠나신 지가 한 10여 년 되신 것 같으네요. 참 훌륭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삶도 그러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미국 에머리 대학교에서 초대 교회 역사를 전공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신학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역사신학,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전공하는 학문이죠. 저도 전공이 교회 역사인데 그런데 교회 역사 중에서도 고대교회사, 초대교회사 이거가 신학 중에서 아마 공부하기가 제일 힘들 것입니다. 이쪽하고 그 다음에 성서 고고학 쪽 이쪽이 학위 받기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 선배는 성서 기독교 역사 중에서 고대 교회사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막 교부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초대 교회 그 역사 그때에 사막으로 가서 수도 생활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한 그분들을 사막 교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막 교부들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시편 128편 표현 인용해서 말씀드린 바로 그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게 예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받은 은혜가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아사 얘기하다가 이제 다른 신앙의 선배들 얘기를 했는데 자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사가 실수하고 범죄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사의 중심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범죄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을 침공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이제 여기는 남쪽이 유다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보다 이스라엘보다 더 북쪽, 정확히 말하면 북동쪽 쪽이 약간 그렇게 되는데 그쪽에 아람이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사가 북왕국의 침공을 받으니까 이제 다급했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은금을 그러니까 아주 꽤 많았겠죠. 이거를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 왕한테 보냈어요. 그 당시 아람 왕이 벤하닷인데 아람 왕한테 보내서 그래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하고 좀 동맹을 맺읍시다. 고래로 언제나 전쟁을 할 때 또는 외교 정책에서 기본되는 게 원교 근공법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먼 나라하고는 잘 이렇게 동맹을 맺고 그래서 가까운 나라를 공격한다 뭐 이런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격해 오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하고 동맹을 맺어서 그리고 엄청난 이제 자금을 재정을 갖다 바친 거죠. 그리고서 이스라엘을 좀 공격해 주십시오. 이게 먹혔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출병을 해서 저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점령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유대를 공격하다가 이제 철수했지요. 여러분 이 정도면 어쨌든 외교 정책으로는 성공한 거잖아요. 뭐 당연하죠. 성공했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책망한 내용은 7절에 나와요. 그 핵심을 보면 단순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이게
아사 왕이 실수하고 또는 이게 범죄입니다. 19절에 보면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큰 범죄입니다. 성경에서 망령되이 행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죄했다. 이럴 때 특별히 망령되이 행했다. 이런 표현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 굉장히 큰 범죄죠. 그런데 얼핏 보면 이게 왜 그렇게 큰 범죄냐? 뭐 조금 잘못했다고는 뭐볼 수가 있지만 그렇게 큰 범죄냐?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군대의 침공을 받았을 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아사 왕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한가? 이제 거기에서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외국의 왕을, 외국 군대를 의지하는 마음이 더 강했던 거예요. 이거를 범죄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책망하는 선지자를 이 아사 왕이 화가 나서 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그 위에다가 또 죄를 저지른 거죠. 아사 왕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하나님 신앙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거를 생각하면 아유 참 안타까워요.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선지자가 책망한 게 구스 사람, 룹 사람의 군대가 엄청 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쪽에 말과 병거 군대가 엄청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스의 군대, 그 에티오피아 쪽을 말하는데 그 군대를 왕의 손에 넘기셨지 않습니까? 옛날엔 그렇게 했으면서 왜 이번 전쟁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책망이에요. 그 앞으로 보면 14장에 보면 구스의 군대가 유다를 침공한 사건이 있습니다. 군대 100만 명, 병거 300대. 엄청난 군대지요. 근데 그때는 아사 왕이 하나님께 간곡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스의 군대를 아사에게 넘겨서 그래서 크게 승리를 거둬요. 여러분, 한 개인의 신앙은 늘 좋기만 한게 아니에요. 또늘 나쁘기만 한게 아닙니다. 한 개인의 신앙에는 굴곡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자신의 신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선지자가 아사 왕한테 왕이시여,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크게 복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신앙이 그렇게 약해지셨습니까? 또 신앙이 그렇게 변했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책망이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그런 거를 한번 지금 잠깐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서 유별나게 머리에 떠오르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 거를 기억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신앙이 좋다가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 망가지는 제일 위험한 원인은 뭐니 뭐니 해도 교만 그리고 욕심 이런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걸 제가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교만과 욕심. 그 앞에 15장을 보면 아사가 왕으로 평생 살았는데 왕으로 41년을 있었어요. 아사가 굉장히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뭐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그랬는데 아사는 그 유명한 왕들보다 1년을 더왕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왕으로 41년 있으면서 아사가 여기 연대가 몇 가지 나오는데 왕으로 있은 지 15년째 되는 해에 예루살렘에서 큰 집회를 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엄청 크게 결단하고 뭐 솔로몬의 일천번제 이렇게 얘기하지요. 근데 아사에 대해서는 아사의 칠천번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구절이 그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양 7천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게 아사가 왕이 된지 15년째 되는 해. 아주 엄청난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사가 왕이 된지
36년에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래서 아람 왕한테 은금을 갖다 바치고 문제를 해결한 게 아사가 왕이 된지 36년이에요. 그러면 18년 전에, 그러니까 18년 전에는 그렇게 아주 크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기도하고 이제 그런 거죠. 18년 전이 아니에요. 21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교만해졌던 거죠. 그리고 또 아사가 세상을 떠난 거의 마지막쯤 돼서 아사가 또한번 실수해요. 그거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또 3년 후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대를 따지면 성경은 그냥 고기에서 고기로 그냥 계속 이렇게 연달아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 사건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아사가 엄청 크게 결단하고 참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 국민에게 신앙을 선포하고 그랬던 때가 아사왕 재위 15년. 그리고 그 다음에 21년 뒤 재위 36년에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뒤에 또한번 실수하고, 그리고 2년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평생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 엄청 큰 실수하는 거는 참좀 불행한 일이고요. 그래서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적절한 때 한번 좀 부정적인 일을 겪고 그것 때문에 각성하면 그거는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한번 깨닫고, 그래. 내가 앞으로는 그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뭐니 뭐니 해도 끝이 좋아야 좋은 겁니다. 유종의 미라 그러잖아요. 그는 서양에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독일 말에 엔데 굿, 알레스 굿.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은 거다. 여행을 할 때도요. 맨 마지막에 뭐 우리 교회에서도 성지순례 내년에 또 가고 이랬습니다만은 또 어떤 여행을 갈 때도 맨 마지막 부분에 잘 먹고 잘 자고 아주 잘 프로그램이 좋으면 그러면 다 이제 괜찮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고 인생을 걸어가면서 교만에 빠지지 맙시다. 또 욕심에 빠지지 맙시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서 늘더 풍요롭게 커지고 넓어지고, 은혜를 받은 은혜가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선교, 그리고 섬김이에요. 선교하는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아요. 왜? 선교지는 다 어렵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우리는 진짜 너무나 편한 데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교만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봉사, 섬김을 해야 돼요. 제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 뭐 경제적으로든 뭐 심정적으로든 제일 어려운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을 도와야 돼요. 그 사람들 어렵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난 진짜 너무나 편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 받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각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오늘 하루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오늘 새벽 예배 나온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분한분 가정마다 가문마다 하나님의 큰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 해결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따 합심 기도할 때 우리 최일성 안수 집사님 위해서 우리 다꼭 기도해 주시고, 아직까지 중환자실에 있는데요,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드릴 공동 기도문은 선교입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에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금요 모임을 통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요셉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중등 고등 다윗 부서의 수련회 가운데 주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해외 선교를 준비 중인 일본 의료 선교부와 또 국내 선교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열강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이 시간 또 특별히 우리가 중국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중국 지역을 탐방하며 중국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선교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팀원들이 은혜 가운데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최일성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올렌 솔롱고라고 하는 몽골에 있는 또 아가를 위해서도 이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중환자실에 있다고 연락이 와서 우리 담당 교육자님들이 기도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